네, 자, 오늘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요.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연예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부터 또 베스티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 한분한분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씨, 저기 좀 하나, 여기, 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이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토니 스타크, 그냥 아이언맨 수트를 갖고 싶어요. 요즘처럼 스트레스로 잠이 안올 때,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작성자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혹시 어디 계시나요? 저희가 뭐, 익명이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고. 우리는 알지만은, 네, 어디, 네, 아, 여자분이시네요. 네. 아, 여자분이셨구나.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름 얘기 안 하고.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익명 여자입니다. 네. 야, 아니, 보통은 네. 남자분들이 뭐, 아이언맨, 막, 토니 스타크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이 그렇게 또 좋아하시네요. 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토니 스타크를 멘토로 삼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선, 능력이랑 재력? 그쵸. 능력이랑 재력. 그리고. 그쵸. 그리고 재력. 그리고 재력. 능력, 체력, 체력, 체력.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원래 좀 약간 그, 뭐,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영웅들 캐릭터를 좋아하세요? 네. 영화 좋아해요. 네. 그, 영웅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이시고. 우리 베스티는 그 나오는 중에, 영웅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저희 베스티, 다혜 씨가 네. 아이언맨 광팬이에요.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것도 선물 받는데, 그 케이크에 피규어가 있어요, 네네네.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모으고, 또뭐 샀죠? 네, 그, 선물 많잖아요. 네, 막 가면 이런 것도 좀 샀었고, 그 저도 꿈이 아이언 우먼이었거든요. 진짜 아이버리. 저는 그렇게 그 수트를 아이언맨이, 예. 만들어서, 네네. 아이언맨, 아이언우먼. 네, 수트를 만들어서 어려운 막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고, 그게 꿈이었어요. 그, 지금도 혹시 꿈이에요. 지금 피규어 같은 것도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피규어? 그러니까 막 피규어를 사실 전문적으로 막 모으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 팬분들이 또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레고 맞추기도 하고, 네. 피규어도 네. 저도 아이언맨 피규어 모으거든요. 아, 정말요? 되게 머리 크고 되게 작은 거 있어요. 아, 맞아요. 되게 좋아요. 작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있어요. 동영상을 좀 느끼고 볼 때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또 좋아요? 그 캐릭터 중에 요즘 영웅 캐릭터 중에. 저는 그 배트맨을 굉장히 아, 배트맨? 좋아해요. 네. 그 배트맨. 오토바이 타고, 아니, 아. 바이크 타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멋있네요. 네. 네. 혜림 씨는요? 저는 캡틴 아메리카 좋아해요. 아, 캡틴 아메리카? 멋있죠. 잘생겨서? 네. 아니, 몸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몸도 좋고. 네. 아니, 토르도 좋잖아요. 토르 너무 큰가? 네, 좀. 네. 저는 약간 좀 그런. 알겠습니다. 너무 큰 네. 것보다는, 네. 더 이상 얘기 그만하라고. 네. 자기 얘기 너무 빨리 끝내라고. 네. 자, 다음 한번 사연 볼까요? 네. 제가 뽑아볼게요. 네네.